안녕하십니까. 2014-2015 KBL D리그 오늘 공식 개막.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또 반가운 얼굴을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동반 명단 읊어드리겠습니다. 김건우, 신재호, 황상훈, 한상웅, 김진. 카드진이 풍부해서 3가드가 나오게 되는. 그렇습니다. 서울 삼성 최수현, 김동우. 더 누구를 찌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SK에 다시 석점이 꽂히네요. SK 이번 경 우선은 6대4 SK 공격. 먼 거리에서 신윤아 마무리시킵니다. 방금은 한상훈 선수와 공을 한상훈 다시 한번 코너를 바라봤습니다. 신윤아 그대로 사이드 점프슛 들어갑니다. 일단 신윤아도 김동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대로 반대편 내줬고요. 김경원의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김경원 수비에서 조금 더 돋보였는데 네. 지금 또 이제 6위 초반에는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수현의 멍거리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네, 최수현 선수가 저는 3점슛 패스를 주고받는 삼성 그대로 골 밑 마무리시키지 못하네요. 자, 한상웅 수비 앞에 달고 그대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양 팀 모두 조금은 자, 최수현이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 3포인트 들어갔습니다. 결국 본인의 송정무에게 하지만 과정에서 한상웅의 스틸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나가는 SK 김영우의 레이업. 이게 가드와 자, 김건우가 내줬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는 김건우 들어가네요. 김경원의 패스를 이어받습니다. 네, 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 SK 스틸 성공. 대중공 그대로 가볍게 마무리시킵니다. 재원영 선수가 반도로 이제 SK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이업으로 빠른 공격을 클락은 10초 안으로 떨어졌고요. 자, 바깥으로 대중공 그대로 김건우가 올라갔습니다. 성공시킵니다. 김건우 3점. 그런 것 제가 볼 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SK 왼쪽을 바라봤고요. 김지웅이 3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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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감은 오늘은 좀 좋지 않네요. 자, 최수현 빠른 돌파 오. 그리고 패스 이은 결정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SK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윤아 이번에는 영리하게 파울까지 얻어내는군요. 이 다섯 명이 또 움직이는 동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자, 서울 삼성 최수현의 빠른 돌파가 이번에는 통했습니다. 저기 또 사이드에서 그대로 골밑 김경원 가로막힙니다. 하지만 결국은 마무리시키네요. 신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재호의 석점이 꽂힙니다. 자, 외곽에서 신재호가 이번에도 성공시키네요. 4쿼터 오. 최수현의 유로스텝에 이은 골밑. 하지만 결국 삼성이 대강률이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렇죠. 한 선수가 넘어져 있고 이 가운데 신재호의 석점이 터지네요. 사커서 신재호 SK. 자, 최수현이 외곽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오. 들어가네요. 지금처럼 바로 잡자마자 바로 올라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최수현 와이드 오픈 찬스 3포인트 성공시키네요. 좋죠. 네. 최신
포인트 카드까지 봤었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송창모 그대로 골 밑에서 얻어내네요. 굉장히 경기 시작할 때는 양 팀의 장점이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가 되는 게임이었는데